안녕하세요. 소확행 다육입니다. 이다육 아이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화분도, 제가 오늘은, 조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복화산화 몬스터 있죠? 요거 3만원씩 팔던 건데요. 오늘 하루만요. 4개 25,000원입니다. 이거 자구 아주 지금 잘 내고 있습니다. 예. 25,000원요. 그 다음에 여기 섭지아도 매니아 분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죠. 섭지아 3두 12만원입니다. 예, 여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마웅요.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따글따글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뺑 둘러서 이렇게 자구가 아주 통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요거 개마옥 3만원입니다. 요 같은데 요거는 화분이 조금 작은 데 심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페리도트 예 16,000원요. 색감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먼노상두 12,000원 되겠습니다. 예. 아주 작은 아이 아니고 제법 큽니다. 예, 12,000원요. 그 다음에 레티지아 잽초라. 요 생얼도 있고요. 아주 철화가 멋지게 잘 엮였습니다. 예, 레티지아 철화. 레티지아 잽초라입니다. 예, 2만원입니다. 하나는 또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어떤 거든 두 아이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루미 보십시오. 사이즈 작은 아이 아니에요. 예, 제법 큽니다. 루미 25,000원요. 그 다음에 여기 노도황파. 이 아이가 참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예, 자세히 봐야 이쁘죠? 요는 돌기가 아주 멋들어지게 나옵니다. 예. 노도황파. 예. 큰 화분에 있습니다. 1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치철아. 9,000원 되겠습니다. 아, 물도 조금씩 들고 있네요. 예. 식물 특성상 같은 아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랜덤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철아 보이시죠? 요거는 세트 구성입니다. 예. 요걸 왜 이렇게 했냐면 딱두 세트밖에 없어요. 예. 요거는 크라시안 라이언 철하고요. 작지 않아요. 직사각 화분에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티피 철합니다. 예. 요 아이도 작은 아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세트밖에 안 남아있어서 사장님이 오늘 조금 저렴하게 세트 가격 3만원입니다. 예, 한 세트는 요 아이고요. 예, 한 세트는 요 아이입니다. 예. 화분에 조금 크게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철화는. 예, 아주 멋집니다. 그 다음에 짧은 잎 즉성. 예, 요렇게 멋지게. 예, 하나는 요렇고요. 하나는 뺑 둘러 짧은 잎처럼 고가인 거는 다 아시죠? 만약에 저보고 선택하라면 요 아이 선택하겠습니다. 짧은 잎 적성 12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춥스철화예요. 춥스철화 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물들면 참 예쁜 아이죠. 그다음에 요 에보니 실생 예 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마오 예 몸통은 제법 통통하고요. 입장 보십시오. 건강한 게 보입니다. 요거는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요즘 아주 핫하다는 첼로라는 아이입니다.
젤로 크지 않습니다. 예, 요거 12,000원입니다. 첼로가 아주 곱게 물든다고 합니다. 저는 요에는 신품종인지 어쩐지, 예, 아무튼 요즘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첼로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별의 눈물 아주 풍성합니다. 그죠? 예, 뭐 요만큼 요렇게 있는 아이가 아니고 요 합은 가득 찼습니다. 별의 눈물 적합니다. 예, 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털달개비라고 하도 한데 얘 원래 이름은 백설입니다. 백설이, 예, 요는 3,000원 되겠습니다. 예, 오늘 다육이는 여기까지 하고 연달아 화분을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고리 화분 보이시죠? 예, 사이즈가 안지름은 10cm인데요. 요 위에는 6cm 정도 됩니다. 예, 높이도 10cm고요. 요거 개당 6,000원. 예, 랜덤으로 갑니다. 저도 요 아이가 하도 이뻐서 5개, 제가 똑같은 화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5개 들여갖고 우선에 요렇게 릴리패드랑 아메치스를 심어줬더니 너무 예쁘네요. 요 코발트 블루색 화분이 다육이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예, 요렇게 애지간한 목대 있는 아이 요렇게 심어줘도 되고요. 저는 릴리패드가 큰 토분이 심겨져 있었는데 이번에 요 고리분으로 한번 옮겨봤더니 너무 예쁩니다. 예, 요렇게 심으시면 돼요. 예, 예, 고리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고리분 개당 6,000원요. 그 다음에 여기 입체 화분, 이 화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개당 16,000원 되겠습니다. 입체 화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사각 화분입니다. 사각은 여기 길이가 19cm 고요 요 화분 높이는 11cm입니다 요거 화분에 비해서 가격이 참 좋아요. 예,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이거는 랜덤으로 보낼 수 없어서 번호를 제가 한번 붙여 봤습니다.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예, 사각 화분요. 요건 자주색하고 카키색이 이렇게 흰색이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3번요. 가격은 12,000원 똑같습니다. 예, 요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예, 요 아이랑 요 아이는 같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요 아이는 또 5번. 요렇게 생겼습니다. 멋있네요. 예, 번호 잘 기억하십시오. 캡처하시면 됩니다. 예, 사각 화분 5번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 화분 7번, 요거는 아까 자주색하고 카키색인데 유약 발린 모습이 조금 다르죠. 예, 요거는 7번. 예, 12,000원입니다 다음 요거는, 예, 백색, 청색 요렇게 섞여 있네요. 예, 요렇게 보여드릴까요? 예,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요건 6번. 그 다음에 요거요. 아주 진한 초콜릿 색깔이고요. 카키색과 하얀 무늬가 이렇게 트인 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 2번. 가격은 사각분 12,000원입니다 요거는 14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한번 들어볼게요. 예, 10번은 요렇습니다. 10번도 괜찮습니다. 요건 10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11번입니다.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사각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쪽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합은요, 창을 심어도 괜찮고, 군생을 심어도 괜찮고, 요거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지름 15에, 높이 13.5. 요것도 12,000원입니다. 색감도 은은하고 참 좋습니다. 예. 요거 42번요. 42번 색깔. 예, 요렇습니다. 아주 멋스럽네요. 42번입니다. 요 다 똑같은 화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 아이는 38번. 예, 38번입니다. 예. 제가 하나하나 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는 37번입니다. 요거는 보랏빛이 아주 멋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 37번입니다. 그 다음 요거 카키색 36번요. 예. 요 위에 뭐 그림자처럼 조금 비치기는 한데요. 요렇게 보여드릴까요? 예. 요거 36번입니다. 마음에 드는 거 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같은 사이즈 화분입니다.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32번. 예. 다육이를 심으면 보통 요런 게 앞으로 나오죠. 요거 32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33번요. 33번. 예. 아주 예쁩니다. 사이즈가 창을 심어도 괜찮고 괜찮은 화분이에요. 요거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거는 국산 수제 화분입니다. 요거는 34번. 요것도 카키색이에요. 34번 카키색. 어떤 다육이를 심어도 예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멋스럽습니다. 다 유약이 발려 있는데 똑같은 데서 가져왔는데도 요 아이는 유약이 크게 많이 발려 있지 않습니다. 예, 39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토우 인형분인데요. 요거는 명강 화분입니다. 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거 제가 사이즈 적어 놨는 걸로 보여 드릴게요. 지름이 12cm고요. 높이가 11입니다. 근데 요거 18,000원에 가는데 오늘 요 톱은 요거 몇 개 안 남았어요.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거 15,000원. 3,000원 세일입니다. 딧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크게 작지 않습니다. 여기 큰 화분이랑 이렇게 비교해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요거는 고양이가 요 아이는 고양이고요. 요 아이는 멍멍이 같습니다. 그죠? 아우 너무 귀엽죠. 요 사이즈 좋습니다. 요거 15,000원입니다. 예, 요거는 초록색 귀를 가진 고양이입니다. 요것도 15,000원요. 고양이 두 개. 예, 멍멍이 한 개. 요거는 18,000원짜리. 예, 오늘 사장님이 몇 개 안 남았다고 3,000원 DC된 가격 15,000원에 예, 주신답니다. 요거 가져가시면 아마 득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사각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각분 사이즈를 재놨는데요. 지름이 10cm고요. 높이가 13입니다.
예. 목대 있는 아이들, 예, 애지가 난 아이들은, 심어줘도 됩니다. 예. 요거, 30번,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사각, 롱분도 12,000원입니다. 30번. 예. 요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29번이고요. 요 아이는 또 좀 멋스럽게 이렇게 물결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아이 25번입니다.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25번입니다. 9번, 보여드릴게요. 안정적인, 예. 4개짜리 굽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 26번요. 26번. 예. 하나하나, 다 괜찮습니다. 요건 26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 44번입니다. 예. 그 다음 요거는 45번, 24번으로 하겠습니다. 번호가 안팎으로 딱 붙였는데 겉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안에 건 떼버리고요. 예, 요 아이 24번 아주 멋스럽습니다. 요것도 사각 롱분도 12,000원입니다. 예, 여기 제가 사이즈를 재 가지고 해놨는데 어디 달라 빼고 없네요. 지금 여기서 한번 재봐 드릴게요. 예, 요게 외경이 13이고요. 내경은 한 10일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높이 한번 볼게요. 한 10cm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봐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안에 요렇게 보시면 안지름은 한 15에서 1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요, 수제 화분 특성상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긴 합니다. 예, 굽도 이렇게 4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친 흙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토분 느낌이 난다 그럴까요? 거친 토분요. 예, 그리고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요게 다육이 심어주면 참 예쁠 것 같죠. 예, 요거 개당 사이즈도 큰데 개당 8,000원입니다 예, 요거는 개당 8,000원. 뭐라 그럴까요? 뭐 살짝 벌어진 공주님 치마처럼 생겼다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예. 요거, 8,000원입니다. 요건 랜덤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전체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거 두 개가 똑같습니다.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사장님이 정리 차원에서 요거, 원래, 34,000원짜리를 오늘 3만원에 주신답니다.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 1번이에요. 지름이 23이고, 높이가 16.5입니다. 뭐, 어떤 대품이 들어와, 있어도 이 아이는 다 커버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카키색이고요. 하나는, 청색입니다. 살짝 보랏빛도 띄고 있습니다. 요거 카키색이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입니다. 청색. 요거 두 개 남았습니다. 예, 대품 화분 필요하신 분, 예,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안쪽에 유액이 발려져 있지 않고 거친 흙이, 예, 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물 빠짐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23에 16.5입니다. 예, 요것도 두 개 있습니다. 요거는 21에 19.5입니다. 예. 요거는 두 개 다 색상이 똑같습니다. 보이시죠? 요것도 두 개 남았습니다.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34,000원짜리 두 개 남았다고, 사장님이 3만원에, 개당 가격입니다. 3만원입니다. 요게 3번이고요. 예. 요건 두 개 똑같아서, 뭐, 굳이 번호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편의상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예. 9번. 요렇게 생겼고요. 요 아이도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요렇습니다.
요 아이는 넓이가 조금 더 넓고요. 이 아이는 키가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화분까지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예.